조미료라든가 방부제라든가 색소 없이 그냥 자연에서 온 재료만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풀을 바르시고 예. 그다음에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와, 이 풀 바르는 과정도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말리는 것도 깨끗한 곳에서 또 12시간 아. 이상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에 노출되면 이미 공기들이 오염이 돼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건조기에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말려내는 게 이제 저희 부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옛날에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고 사대부에도 오르고. 진짜 귀한 그쵸. 분이 오셨을 때 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가 바로 그때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감자를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바로 튀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감자 아이들이 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아, 이 감자를 넣자마자 이야 바로 그냥 넣자마자 꺼내시네요. 이 기름 자체도요 식물성 기름이라면서요. 예. 뿐만 아니라 한 번 쓴 예. 기름은 재사용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되면 맛이 없어지고요. 예. 탁하죠. 예. 야, 선생님 여기다가 또 정성스럽게 국내산 꿀을 바르시는 그렇죠. 거예요. 꿀이 들어가야 많이 감자 예. 특유의 네. 향하고 맛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네. 맛있는 감자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30g씩 해서 한 봉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예. 포장도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와, 그리고 멋졌다.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예. 꿀감자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감자를 튀겨서 여기다 꿀을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예. 감자의 이 형태 그대로 살아있고 어쩜 이렇게 바삭바삭합니까? 이야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 또 바삭바삭해요. 주전부리 떠오를 때 예. 어우러지는 맛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국내산 감자에 국내산 벌꿀에 여기 감자에 또 감칠맛이 이게 딱 생기니까 예. 너무너무 좋고요. 그럴 때 같이 한번 드시기도 너무 좋죠. 자, 요즘 이제 날이 예.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많이 찾으시잖아요. 음료 한잔 드시고 이렇게 또 바삭바삭한 부각도 드시고 진짜 맛있는데요. 다시 정말 맛있죠. 어우러, 네.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감자 향하고 네. 그 꿀하고의 맛이 달라지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7가지 맛으로 챙겨드리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7가지 부각을 싹 준비를 해서 다과상에 내시면 네. 이건 진짜 귀한 분 대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임금님 그야말로 다과상에 바치던 거다 보니까 네. 우리 손님들도요. 그야말로 대접받는 기분으로도 좋고 네. 이거 선물하시기도 너무나 좋은 그쵸? 아주 기념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흔히 보실 수 있는 네. 과자가 아니고요. 요거는 밥 반찬으로 드실 수 있고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남편들 온 가족이 챙기실 수 있는 자연에서 온 간식거리입니다. 자, 방송 중에 오시면 상반기 특집으로 6월 중 단 한 번의 찬스예요. 방송 최대 구성으로 맞춰드리고 이 방송 최초로 오늘 꿀감자까지 드린 찬스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